이것은 내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겸손. 그래갖고 평생을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이. 그때도 계속 돈을 벌고 막 집을 늘려갈 거냐? 가정문화원지사장 두상달입니다. 저는 실성산업주식회사와 DK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이면서 국가주창기도의 CBMC들을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또 가정문화원을 세워가지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 부부가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국내 1호 부부 강사로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이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책에 나온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같이 좀 젊은 세대, 그러니까 뭐 30대, 20대, 40대 이런 세대들은 이제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이른바 출세 내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성공을 많이 하셨고 아까 보니까 수행비서도 같이 오시고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이시도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좀 들어서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반전에는 네.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역사는 도전과 응제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네.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설정을, 그러니까 인생은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해요. 방향 설정을 잘하고 기준을 잘 설정하고 거기에 열성을 쏟고 집념을 가지고 덤비면은 못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을 일찍 포기를 해요.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편의력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출세가 인생의 실패라는 거죠. 일찍 너무나 출세해버리면 인생을 망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고난이 왔다? 아, 이것은 내 인생에 더 풍족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영양분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자원이 되어갖고 큰 축복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알았다? 이것은 내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겸손. 그래갖고 평생을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수입의 다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들어오는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네.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만 원씩을 벌었어요. 네. 그 10만 원이면은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첫 달에 취직이 얼마에 8천 원이야.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것이 10몇 배를 더 버는 거예요. 10배를 더 벌었어요. 근데 내가 8천 원짜리를 취직을 해야 내가 범민을 했어요. 범인을 하는데 어떤 결정이냐? 아, 젊었을 때는 수입의 크고 많고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수입이 들어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8천 원짜리 취직을 했어요. 네. 그 취직을 함으로써 사회를 알고 조직을 알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자금의 흐름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8천 원짜리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목표와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방향을 올바로 세운 다음에 뜻을 세우고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된 세상이에요. 나 때는 정말 배고픈 곳에 살았어요. 빵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빵이 해결된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는 빵이 아니고 그 이상의 추구하잖아요. 네.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자기 욕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욕망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설정을 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시면은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루시는 대신에 전반전에는 역시 성취, 성공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자녀도 길러야잖아요. 그렇지? 네. 또 결혼도 해야 하잖아. 네. 또 승진도 해야 하잖아. 네.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성취와 성공과 축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이제 자녀도 길러면 다 떠나요. 두 부부만 남게 돼. 네. 그때는 뭐예요? 그때도 계속 돈을 벌고 막 집을 늘려갈 거냐? 이건 어려서인 거예요. 그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질, 삶의 행복, 기쁨, 보람, 가치, 의미, 즐거움, 그리고 남한테 얼마만큼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져야지. 그래서 전반전에
뜻을 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못 이어질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고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제가 작가님 책도 읽고 뭐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느껴지는 게 진짜 그 어느 젊은 사람, 요즘 뭐 M4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젊은이들보다도 더 가슴속에 큰 열정이 있으시고 여전히 도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시골서 네. 5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정말 찌든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소득이 100불도 안 돼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 정말 아프리카마저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가난 속에 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상달아, 집을 떠나라.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유언을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너 천덕꾸리게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쌀 한 가마니 값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로 5가에서 좌파를 깔고 네. 내가 껌, 엿, 뭐 담배 이런 걸 놓고 팔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네. 대학을 들어간 전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거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공창에 이렇게 누가 나를 쳐박는다 하더라도 나는 털털 털면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가난 속에서 나를 키웠지만은 나에게는 삶의 의지, 강인한 어떤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길을 꺾지 않고 항상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갖고 와서 어렵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내 인생의 큰 자원이 된 거예요. 삶을 그냥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항상 뭔가 연구하고 뭔가 시도하고 했던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정말 큰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 이제 월급 8,000원 받으시면서 직장 다니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은 한 기업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 8년을 했어요. 네. 직장을 하면서 이제 배웠죠, 많이. 조직도 배우고, 뭐, 이제 뭐, 영업도 해보고, 무역도 좀 하고, 계획도 해보니까 그 전체를 일부 다 배웠죠. 배워갖고, 이제 제가 무역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과장이고 고속 승진을 하고 막 그랬죠. 네. 수입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기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한 거예요. 실은 내가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들어가는 것이 네. 너무나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해서 경제과를 들어간 거예요. 네.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경제과는 돈 버는 과가 아니고 네. 정책을 다루는 과야. 경제과를 가려면 상과나 경영학과를 갔어야 하는데 그래도 경제과로 나온 것이 내가 이 기업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고 뭘 할 때 큰 도움이 됐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그런 그 기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네. 나중에. 네.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의 고생은 그 중년 이후에 성공의 하나의 좋은 밑거리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책에서 5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이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50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돼요. 사람들 평균 네. 수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역대 임금들도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바로 70년 전까지만 해도 50세 되면 다 죽어요. 네. 인생의 끝자락이야. 죽어. 그러니까 은퇴도 없고 후반전도 없는 거예요. 일로차 숨 놓는다. 그게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네. 100세 시대가 누구나 살고 싶지 않더라도 100세 살아야 하고 맞아요. 90세, 100세 살아야 하고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가요. 네. 아니면 지금 150세까지 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지금 누구나 90세, 100세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50세는 인생의 하프타임이야. 이 하프타임, 축구 경기도 하프타임에 전반전에 어떻게 우리가 했나를 되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전략을 세우고 현수 기용이라든지 전략을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되돌아보는 시기야. 네. 이 50대를 잘 보내야지. 이 50대 실패를 하면은
후반전에 가서 회복이 어려워져요. 이 50대 중반전에 잘 흐르는 것이 후반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대를 잘 관리해라. 그럼에 따라서 후반전으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보통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이든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40대 후반에 혹은 5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여가 가거든요. 내가 기업을 해보니까 네. 리스크의 결과가 있어요. 네. 리스크를 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판단 한번 잘못 내려갖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탓을 하지 말고 벌써 이렇게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신체적으로도 벌써 옛날 같지는 않아요. 네. 기력도로도 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좌절이시에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마시고 40대, 50대부터도 도전을 해야 해요.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요. 성공은 뭐냐? 준비가 기회를 만나게 되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어떤 기회들이 다 와요. 기회들을 오는데 이걸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 왔을 때 잡는 것은 뭐야?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겠다는 이게 이 직장에 있더라도 이 직장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언젠가 이 직장이라는 것은 유한적인 거야. 삶의 수단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유한적이지만은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인생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이와 타도지 말고 뭔가 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후반전에는 어떤 수입의 그 다가보다도 네. 또 어떤 그 많이 받느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걸 떠나서도 네. 생활이 안정, 그래서 돈 걱정이 크게 안 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냥 봉사도 하고 보람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 돈이 필요하다면은 다음은 50만 원을 벌더라도 그것이 요새 이자가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 1억 자산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 벌으면은 2억 자산이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수입의 다가를 따지지 말고 뭔가 내가 활동을 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쉬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도 그냥 무의도식한다? 30대 청년이 무의도식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가 50, 60이 되더라도 네. 뭔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은퇴나 중년은 이제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은 네. 어떤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에 갇히고 틀에 갇혀서 내가 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직장 유지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내 재능과 내 전공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이걸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말 내 가슴 뛰고 내 재능,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직장을 떠나갖고 내가 자유한 몸이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을 제공하고 허구의 나의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은퇴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가슴 설레는 일, 행복한 일, 정말 오늘 해다 그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네. 일들을 힘바람 나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진정한 인생은 내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지금부터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축복. 그러니까 안전 벨트를 풀고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전 벨트를 다시 죄어매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7, 80대에는 밥해주는 동반자가 살아있다면 성공한 거다. 이건 왜 그런가요? 요새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네.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네. 다 연세병이 들어요. 네. 허리는 굽죠. 또 허리가 아프죠. 어깨 네. 아프죠. 뭐 팔, 뭐 무릎이 아프죠. 다들 연세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60대 이상이 되면은
치매들이 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보면 치매가 20%가 와요. 80대 이상은 40%가 치매야. 네. 그러니까 60대, 70대가 됐는데도 건강하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3대 악 재난이란 말이 있어요. 네. 청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년에 상처를 한다든지 노년에 또 가난한 것은 노년이 너무 초라한 거야. 네.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해요. 배우자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노년에 건강하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지? 네. 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다림질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니 갑자기 여보, 당신은 성공한 남자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60, 70대에 네. 아내가 밥을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면 성공한 남자래. 그것도 본체가 해면 더 그렇대. 거기다 더 나는 다리미질까지 해주잖아. 그래서 하하 웃고 말았어요. 네. 예? 그런데 되게 나이가 벌써 7, 80대 되면 다 이게 무릎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와요. 네. 근데 부부가 건강해갖고 같이 밥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농담이지만은 본체가 밥을 해준다? 네.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 7, 80대 본체가 밥해주는 남자는 성공한 남자예요. 쓴 거예요.